이 헐크들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MCU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인크레더블 헐크를 해야 돼요. 인크레더블 헐크. 그런데 저한테 인크레더블 헐크 피규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헐크 피규어들을 다 한번 모아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영화 얘기도 곁들일 거예요. 인크레더블은요 2008년 6월 12일에 개봉했습니다. 아이언맨이 2008년 4월 30일이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마블 영화가 개봉했죠. 이렇게 몰아가지고 마블 영화가 개봉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여파인지 인크레더블 헐크는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99만 명 정도가 관람하는 정도에 끝이었습니다. 영화를 제가 다시 한번 정주행했는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물론 헐크 얘기이기 때문에. 인크레더블 헐크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헐크의 얼굴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배우의 얼굴을 늘리고 변형시켜가지고 헐크의 얼굴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헐크의 얼굴은 마크 러팔로의 얼굴을 변형시켜서 만든 헐크 얼굴입니다. 근데 인크레더블 헐크일 때는요 배우가 달라요. 에드워드 노르튼이라는 남자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되게 호리호리하고 되게 착한 얼굴? 네, 그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면의 어떤 그런 연기 같은 게 더 잘 어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에드워드 노르튼이 더 좋았다고 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인크레더블 헐크가 99만 명으로 그냥 끄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못했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못했지만 그 내용과 그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규어를 가지고 커스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먼저 소개시켜드릴 피규어는요 마블 셀렉트 헐크입니다. 다이아몬드 셀렉트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피규어인데요 크기가 한 25cm 24.5에서 25cm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돼가지고 작은 크기는 아니고요. 마블 레전드와는 또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굉장히 괜찮은 피규어들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라인의 모든 피규어를 뽑아내지 않고 그냥 몇 개 중요한 캐릭터들 아니면 자기네들이 라이센스가 가능한 피규어들만 낸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매우 크고 이 어벤져스 1편 때 피규어이기 때문에 그 바지 기억나십니까? 맨 마지막에 털털털털털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뉴욕 한복판에서 저는 항상 화나 있어요 뭐 이러고 싸우는 거 기억나시죠? 아무튼 그때의 헐크 피규어입니다. 뭐 가동성은 그냥 아주 평이해요. 자, 여기가 절개선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 꽤나 괜찮습니다. 팔 가동률도 이 정도? 90도가 안 되네요. 뭐 워낙에 뭐 근육 빵빵해가지고 가동이 많이 되진 않지만 자 뒤에 등 근육도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다 제가 박스를 버려가지고 언박싱이나 이런 건 불가능하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리 가동성을 보면 다리 가동률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옆으로 네 따닥해서 옆으로는 뭐 거의 김연아 수준인데 이렇게 찢어지면 헐크가 이렇게 찢어져도 되는 거야? 아프겠다 미안. 자 여기도 라쳇 관절처럼 돼 있어서 따다닥 따다닥 하면서 고정이 굉장히 잘 되는데 옆으로는 네, 앞으로는 뭐 그닥 앞으로도 살짝 되는구나. 네, 뭐 고정성은 나쁘지 않아요. 자 무릎 아무리 굽혀도 이 정도. 발은 요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옆으로도 되는 예 요게 축이 이렇게 사선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고 요 가운데 관절이 양옆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위아래로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얼굴 조형 한번 볼까요? 네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도 굉장히 뭐 늘 화나 있기 때문에 환한 얼굴이 아니라 화난 얼굴을 죄송합니다. 환한 얼굴을 잘 표현해내고 있고요. 이 마블 셀렉트가 크기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가성비가 특히 헐크 같은 경우는 마블 레전드가 비율이 다른 캐릭터보다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헐크만은 굳이 사야 된다면 마블 셀렉트를 저는 추천합니다. 자 이어서 어벤져스 2의 헐크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도 마블 셀렉트 제품이고요. 어벤져스 1 때와는 상당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짜잔, 색깔이 다른 게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색깔이 다른데 조형은 거의 비슷해요. 조형은 거의 비슷한데 도색이 완전 다릅니다. 도색. 야, 물론 이게 바지가 다르긴 해요. 어벤져스2에서는 이 쫄쫄이 바지 입고 나오잖아요. 기억나실랑가 모르겠네요. 처음에 이 피규어를 받고 참 의아했던 게 이 팔털이죠, 팔털. 아, 털이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털 이거 누가 그린 거야? 얘는 그냥 이렇게 그 조형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털이 그려져 있어. 털이 완전 그려져 있어. 와, 장난 아니고. 자, 여러분, 마크 러팔로가 가슴에 털이 굉장히, 몸에 털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보세요. 털? 털 막 그려져 있다니까. 어, 배 좀 봐, 이거. 엄청 징그러워, 이거. 막 진짜 같아요. 얘는 민둥민둥 아무것도 없는데. 헐크, 이거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오나요? 나 기억이 안 나네. 다시 봐야겠다. 복근, 뭐 어깨, 근육, 뭐 심줄, 오케이, 다 좋아. 아, 멋있어. 그 다음에 엎덩이 생겼죠. 이거 얘네가 생겼어요. 얘네 조형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심줄도 위치라던가 이런 게 똑같아요. 자, 얼굴 조형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얘는 어벤져스 1 헐크. 얘도 나쁘진 않은데 얘는 얼굴 조형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빨. 으아, 이빨. 이빨 대박이지 않습니까?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더럽혀진 거를 갖다 표현해 준거 웨더링이라고 하는데, 와, 이거 이빨 보고 저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빨 모양이나 얼굴 조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퀄리티를 도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머리도 그렇고, 머리도 굉장히 그냥 한 색깔로 쭉 칠해놓은 것 같은데 얘는 희끗희끗 명암이 들어가 있죠. 아, 털털털. 네? 가동성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바지는 아예 조형이 다르죠. 1편이랑 이게 쫄쫄이 반쭈기 때문에 도색도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라인 같은 게 잘 들어가 있고, 라쳇 관절 같은데 어벤져스 1 때 피규어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도 절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마블 셀렉터 헐크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또 제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블 레전드 헐크입니다. 어벤져스 2에 나왔던 헐크고요. 네, 얘는 크기가 일반 마블 레전드보다는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원래 캐릭터들의 비율을 따지자면 그게 크지 않아요. 마블 셀렉트와 한번 크기를 비교해보면, 예, 완전히 꼬맹입니다. 꼬맹이. 아, 꼬맹이야. 마블 셀렉트보다는 확실히 가동률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형이나 도색에서 확실히 차이를 보여주죠. 이거 보세요. 얘는 털이 없잖아. 간간이 보이는 팔의 심줄 정도고, 얼굴은 괜찮아요. 얼굴은 정말 역대급으로 잘 나왔어요. 마블 레전드가 그렇게 영화판 헐크를 막 내주지 않았는데 이 헐크는 굉장히 잘 났습니다. 도색 포인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도색 포인트 이게 다야. 오, 요거 어벤져스 표시 도색 포인트. 그 말고는 나머지는 다 사출이기 때문에, 사출색이기 때문에 그냥 나온 거라서. 주의 깊게 봤던 이빨, 얘도 나쁘진 않아요. 마블 셀렉터 어벤져스 1 헐크보다는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머리 색깔은 또 의외로 음영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레전드는 내가 없어요. 네? 가동률은 그 대신 훨씬 좋아요. 이 정도 이두가 볼록 튀어나오게끔 팔이 접히고요. 물론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요 상체의 어떤 움직임. 이거 뭐니? 이거 어떻게? 자, 여러분, 돌아가긴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동 범위가 크지는 않아요. 솔직히 쓸데없는 가동이에요. 이거 뭐 어디다 쓰라고 이렇게 해서. 하체 관절은 좀 달라요. 옆으로도 당연히 되는데 여기 라운드로만 가동될 수 있게끔만 해놔가지고. 네,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끝에서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안쪽으로 움직이는데, 앞으로 만약에 내가 움직이고 싶다, 이걸 돌려서 올린 다음에 이 다리를 돌려주면은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가동성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아, 하지만 그러니까 차렷 자세가 좀 어색해. 일단 팔이 안 내려가다. 아우, 차렷 좀 해보자. 다리가 이렇게 약간 안짱이에요. 그리고 다리를 항상 벌려주거나 좀 과격한 자세를 잡아야지 그나마 좀 볼만한 포즈가 나옵니다. 자, 마블 레전드 헐크였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은 반다이 SHF 헐크입니다.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나왔던 헐크인데, 사실 이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게 뭔 헐크냐. 이게 뭐야, 얼굴이 이상해. 자, 아무튼 뭐 박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품입니다. 이거 가품이 엄청 많은데 제가 리뷰하는 건 대부분 정품입니다. 자, 아무튼 헐크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간단하죠? 입 벌리고 화내는 얼굴 하나, 편손 두 개, 주먹손은 껴있고요. 한번 꺼내볼게요. 네, 반다이 SHF
헐크입니다.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는 얼굴이에요. 사실은 얼굴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판 헐크가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다른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 욕을 많이 먹었죠. 물론 저도 욕했습니다. 이게 뭐야 반다이, 마블을 왜 이렇게 뽑는 거야? 너네 많이 팔아먹는데 말이야, 이 자식들 말이야. 근데 관절이라던가 포징은 SHF로 끝이죠. 뭐 아주 시원하게 접힙니다. 네, 어깨 관절도 이중으로 잘 되어 있어서 움직이더라도 어색하지 않도록 안쪽에 한번 더 파츠를 만들어 놨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 아까 마블 레전드는 움직임은 허당이었잖아요. 이게 꺾으면 얘는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 여기도 돌아가, 허리도 돌아가. 이렇게까지 꺾어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네, 요런 포징도 아주 거뜬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도 따로 이렇게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과 요 자체가 이제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징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도 이중이고요. 이만큼 접히고. 자, 발목도 그냥 단지 볼 조인트가 아니라 역시 다중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선으로 역시 박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이 돌아가서 접지력이 좋아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가 이제 꺾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역시 반다이가 관절이라던가 이런 가동성은 정말 자연스럽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안 닮았어도. 화난 얼굴은 패스할게요. 손 갈아 끼고 이런 것들은 등을 약간 좀 너무 단순화시키긴 했는데, 털도 그렇고 조금 더 이 피부 같은 느낌도 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라데이션만 넣고 너무 녹색 괴물로 만들어버렸어. 아무튼 그래서 뭐 좀 불만이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빛을 발하는 헐크라서 그냥 봐줍니다. 아무튼 반다이 제품이었어요. 네, 얘는 피그마에서 나온 헐크예요. 얘는 프로토타입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우와 했던 건데 엄청나게 늦게 나왔습니다. 어벤져스 2 나오기 전에 나왔어요. 이게 뭐야. 아무튼 그런데 사놓고 굉장히 만족감이 컸던 제품이라서요. 뭐 박스 한번 싹 둘러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뒤에 얘기 나오는 거 늘 대부분의 박스 아트들은 비슷비슷해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반다이는 헤드가 하나 더 있는데 얘는 헤드가 없어요. 편손이 껴져 있고 주먹손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이 때와는 완전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형도 그렇고 어떤 도색 상태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더 헐크스럽게 나왔어요. 셀렉트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아무튼 요 헐크가, 이 피그마 헐크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합니다. 얼굴 보실까요? 얼굴? 네, 얼굴 이렇게 나왔는데 좀 약간 단순하게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무광으로 갔다가 도색을 해놔가지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느낌 자체가 무빙 아이예요. 무빙 아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얼굴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구를 가지고 눈을 움직여주면 브루스 배너. 괜찮아. 헐크의 눈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얼굴 뺀 김에 이빨 한번 봅시다. 야, 이빨 괜찮아요. 얘가 지금 셀렉트 빼고 나머지 것 중에서는 이빨이 가장 헐크답게 나왔어요. 사실 헐크 이빨이 굉장히 더러워요. 영화에서 여러분 보다가 잠깐 멈춰놓고 보면 헐크 이빨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머리 도색도 나쁘지 않아요. 다시 끼고. 심줄이 심각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이렇게 살짝살짝 군데군데. 예, 운동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헐크가 운동을 했느냐? 운동은 안 했어요. 그냥 감마선 쬐가지고 부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이상해져가지고 몸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명암 도색이긴 한데 무광 느낌으로 잘 그라데이션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반다이 같은 경우는 약간 만화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그래도 좀 더 영화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벤져스 1 피규어이기 때문에 찢어진 바지, 특히 요런 무릎 관절이 구부려도 자연스럽게, 이거 정말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관절에 따로 관절이 없기 때문에 심하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이 정도까지는 뭐 발목 조인트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티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것도 포징을 해놓으면은 상관없긴 해요. 그 대신 가동성이 훨씬 좋습니다. 발가락 움직이고요. 이 1:12 스케일에서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피그마 제품인데, 일단 나중에 어벤져스 1 영화 소개할 때는 아마 분명히 얘가 출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마블 레전드의 브루스 배너 마크 러팔러의 피규어인데요, 굉장히 해외에서도 그렇고 호평을 받고 있는 피규어입니다. 네, 어벤져스 2에 나왔던 모습을 피규어로 만들었는데 얼굴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마크 러팔러의 얼굴을 너무나 잘 특징들을 표현해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피규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브루스 배너라는 인물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인물이에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인크레더블 헐크에서도 브루스 배너가 늘 도망자 신세인데 로스 장군 아시죠? 로스 장군, 제너럴 로스. 그 마블 영화에 계속 나오는 안 좋은 역할로 나오는 장군인데 그 장군의 딸이죠. 베티 로스와 원래 사랑이 빠졌다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요. 근데 뭐 베티 로스가 죽은 건 아니지만 그 뒤로는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 장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크 러팔러가 연기하는 브루스 배너는 블랙 위도우랑 또 썸을 타게 되죠. 하지만 결국 자신이 괴물이고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생기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지해서 블랙 위도우와도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는 그런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있는 캐릭터예요. 이 외국 사람들은 약간 그런 뷰티 앤드 비스트, 이제 미녀와 야수 이런 느낌으로 괴물 같은 남자와 너무나 예쁜 여자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아무튼 이 캐릭터 자체는 너무 불쌍하고 참 마음이 아픈 캐릭터입니다. 인크레더블 헐크에서도 그걸 그리다가 중간에 약간 좀 애매해지는 분위기가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좀 영화가 좀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히어로 영화인데 이게 무슨 멜로 영화도 아니고 약간 그런 애매모호한 분위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동성은 역시 나쁘지 않고요. 뭐 조형도 양복바지 입은 거, 그다음에 안에 난방 색깔도 괜찮고요. 네, 수트도 뭐 나쁘지 않아요. 얼굴도 나쁘지 않고 도색도 다행히 저는 뭐 눈썹이 비껴나간다던가 눈동자가 뭐 밑으로 내려가 있다던가 이런 건 없어가지고 도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브루스 배너, 마크 러팔러의 피규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헐크 피규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인크레더블 헐크 여러분 다시 보세요. 재밌습니다. 전 너무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안 보였던 것도 보이고 또 봤던 거지만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내년 어벤져스 4 개봉 때까지 MCU에서 했던 영화들을 짚어보면서 거기에 나왔던 피규어들도 살펴보는 시간을 기획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언맨 2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 공유까지 해주시는 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지내시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탭W였습니다.